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택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푸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1, 2, 3, 4라는 variable이 있는데요. 이 변수들을 스택에 한번 담아볼게요. 스택에 담는 과정을 푸시라고 해요. So push 스택에 1이 들어가고요. 또 push 1 위에 2가 들어가요. push 2 위에 3이 들어가고요. push 3 위에 4가 들어갑니다. 여기 파이썬 코드 제가 구현한 게 있고요. 우리 여기 GitHub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 스택 구현 코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에요. 스택이 이미 가득 찼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밸류를 또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 이 스택에 이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 스택은 프로그램의 에러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이 코드 보시면은 만약에 뭐 최대치가 5라고 했을 경우에 스택의 푸시를 제가 감행했죠. 이럴 때5 이상일 경우엔 else로 가서 푸시를 어볼트 시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자, 다음은 팝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스택에서 있는 변수를 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4를 이미 뺐고요. 여러분들 leaf, last in, first out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마지막에 왔던 값이 첫 번째로 나가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또 pop을 할 경우에 3이 나가고, pop 할 경우에 2가 나가고, 또 pop하면 2가 1이 나가겠죠. 다음 개념은 stack underflow입니다. 스택에 아무런 값이 없는데 프로그램에서 스택에서 값을 빼내라고 하면은 에러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택 언더플로우를 방지하는 코드를 여러분들 코드에 삽입하면은 좋은 스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택에 아무런 값이 없을 때 else로 가서 stack is empty 해서 pop을 실행하지 않겠다. 스택 언더플로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프린트하는 코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택을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가장 좋은 예가 아마 브라우저 백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들을 하실 텐데 브라우저 백버튼이 바로 스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에 많이 알고리즘 여러분들 뭐 인터뷰 준비하실 때 DFS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DFS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브라우저 백버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크롬 사용하셔도 크롬에서 구글 첫 번째 페이지로 가실 거예요. 한번 브라우저는 이 크롬 이 URL을 구글 URL을 여러분들 브라우저 백버튼 스택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구글에서 뭐 유튜브 서치하셔가지고 유튜브에 가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또 브라우저 백버튼 유튜브 홈에 대해서 스택에 저장을 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을 보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또 스택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 보시다가 귀엽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롬에서 백버튼 눌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백버튼은 스택에서 이 값을 빼냅니다. 하고 현재 있는 최근 값, 여기 있는 값을 픽해가지고 유튜브 홈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보이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브라우저 백버튼 누르시면은 팝을 하고요. 현재 가장 위에 위치한 이 구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에 나타내게 될 겁니다. 쉽죠?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날게요.